일단 정말 개역 성경 어렵습니다.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역 말고 다른 번역들, 새번역이나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 이런 번역들을 꼭 한번 참고해서 이 소예언서를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근데 소예언서 읽을 때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, 뭐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막연하다 보니 소예언서가 뜬금없어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번역 성경의 번역들이 우리가 참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소예언서를 멀게 한다 싶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량이 너무 작다라는 것도 우리로 알고 소예언서를 덜 접근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. 사실 우리 이사야서도 분량 겁나 크지만 보는 데만 보지 나머지 전체는 안 봐버리고 뭐 이러는 게 우리 안에 있다 싶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난관, 역사적인 배경, 그 다음에 번역 성경의 문제, 네. 그 다음에 분량의 자금, 요 세 가지들이 결합이 되어서는 소예언서를 그냥 휙 넘어가 버리든지 안 읽게 되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,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항상 모든 12권의 책의 첫머리는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있고, 이게 읽어보면 느끼실 수 있지만 딱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. 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소예언서를 들여다보기, 그 다음에 개역 말고 좀 쉬운 번역들, 가톨릭 성경 가지고 저는 소예언서를 쭉 읽어보기 또 유익하겠다 싶고요. 그 다음에 분량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,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겠다 싶고, 그런 선 소예언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유일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작용인 것 같아요.